지금 만나야 될 선수끼리 또 만났습니다. 네, 너무 일찍 만났어요. 유일하게 씨름을 초등학교 시절에 예. 했던 선수들이 바로 윤영빈 씨와 서인국 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볼만하지 않겠나 예상이 좀 되는데요.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시작됐습니다. 자, 첫방 시작. 바로! 첫방 시작. 바로! 역시 우승자다운 기술이죠. 와. 아, 지금 뭐 윤영빈 윤영빈 이번에 좀 데미지 좀 있겠어요. 네.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두더지기로 그대로 넘기면서 어떻습니까? 네, 휘슬을 못 들었어요. 이거 예능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예능 아닙니다. 예, 이번에부터 이제 리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대결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빈 형 화이팅! 자, 배지기로 첫 판은 기분 좋게 서인국 선수가 따냈고 네. 사실 배지기는 윤영빈의 기술이거든요. 기술인데 예. 예, 저는 윤영빈 씨한테 지금 윤영빈 씨가 살짝 열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본인이 잘 쓰는 기술을 오히려 상대에게 당했어요. 자, 두 번째 판. 자, 윤영빈은 위기. 자, 서인국은 찬스. 자, 또 듭니다. 자, 또 듭니다. 버티는 자 서 버티는 자 서 윤영빈 자 한 판 마련합니다. 자 재밌네요. 자, 그렇죠.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없죠. 예. 지금은 어떤 기술을 주고받았나요? 그렇게 뭐 기술로 주고받다기보다도 예. 힘으로서 윤영빈 선수가 서인국 선수를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이 선수들이 내놓는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씨름을 또 했던 유일한 두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세 번째 판. 자, 자 뭔가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서로 1대1이죠.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자, 이 경기의 승자가 8강전에서 세용과의 경기가 매치가 뒤집기! 뒤집기! 장애인가요? 네. 장애. 승부로 났어요. 지금 승부로 났어요. 승부 났어요? 네. 서인국이네요. 서인국 쇼. 아, 이번에도 막판에 서인국의 기술이 먹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인국 씨가 등산발을 낚아채면서 들어갔는데 정말 그 씨름 선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네. 씨름을 잘 하네요. 정말 기분 좋은 한판 승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서인국 선수가 8강전에 진출을 합니다. 네.